우리나라 그 국악을 보면은 사실은 또 보유자들 이런 분들이 뭐 공연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지. 쉽게 말해서 나머지 나 국악 공연 몇 번 다니지만은 입장료 반대 없어요. 우리 입장료 반대 입장 내고 안 들어가. 그냥 찬조업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돈 얼마씩 봉태는가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국악도 국악하고 대조금만 하고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예? 돼가지고 풍교대장 뭐 이런 거 이야 그게 멋있더만. 그래서 앞으로 국악도 물론 전통은 전통대로 흘러가야죠. 흘러가고 젊은이들이 빨리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대중음악이 되는 거야. 국악도 지금같이 막 국악하면 고리타분하게 옛날에는 뭐 국악방송은 거꾸로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대회도 그런 대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사실 이런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국악 활성화에 엄청난 그렇다고 뭐 전통을 흘러나온 거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뭐 그러다 보면은 문화재청도 보면은 보유자들 명맥만 유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되면 온 나라가 이런 참 국악도 자연스럽게 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트로트 그 가수 뽑는 거 봐요. 전부 어릴 때 국악을 접한 사람들이잖아. 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국악을 하고 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엄청 많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자신있게 이해하고 싶어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 국악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싶어요. 지금 우리 협회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이 침체됐어요. 지방에서도 지부도 뭐 교육관 가지고 있는 자기 건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100여 개 있다는데 많이 문 닫았다 그래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국악 배운 사람이 어디 가나요? 어디 안 가잖아요. 지금 이제 서서히 보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각 저 교육장에 있는 그 우리 지부들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단체는 못 오되 개인 레슨을 오고 온다. 어저께 누가 와가지고 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동사무소도 안 하고 동사무소 많이 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많이 하고 지자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온다 이게 온대요. 그래서 나보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와서 그 희망층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조금 풀리면은 많이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1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쳐갔어요. 그게 재산이지. 그게 재산이야. 그 재산이 내가 이제 무슨 그 사람들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가면은 제대로 묵시도 활동하게 되면 우리 협회는 옛날같이 그렇게 참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물론 그러다 보니까 더 그걸 우리가 그 활성화 될 수 있는 연구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또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트로트 가수들이 뭐 어릴 때부터 다 국악 그 접한 사람들 잘 하잖아. 그것도 굉장히 이제 국악 발전에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각 지역에 지부들 통해서 교육장 있는 지부에서는 거기에서 국악을 가지고 치매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 그 치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정차적으로 정착을 시킬 판에. 그래서 일부분 쪽에 하긴 하는 데 있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그거 갖고도 가르치고 치매 교육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백신 시대가 많이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국악에 많이 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악을 위해서 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이 협회가 이 적은 협회가 아니니까 이걸 제대로 어떻게 하면 이제 진취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야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 앞에 다들 우리 국악의 진짜 대중음악 스타일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국악 발전을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경연대회는 이제 우리의 공식 명칭이 이제 주로 6월달에 하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 주로 이제 6월달에 이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뭐 인재들 발굴하고 물론이고 이제 상이 이제 보면은 이제 국회의장상하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상 서울시 이제 의회장상도 나오고 올해 경기도 도지사상도 나오고 또 무슨 애들은 이제 그 교육감 그 상도 많이 나오고 또 국회의원 개인이 주는 상도 물론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장 제가 이제 상을 이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경연대회를 해 보면은 이제 국가가 지자체에서 이제 주로 행사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돈을 주잖아요. 행사를 하러 가면 돈을 주는데 우리는 뭐 개인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일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슨 참가비를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오늘 참가비를 이제 무슨 문체부에다 문의를 했더니 고수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고수비를 받고 이제 단체로 나오면 한 단체 한 10명 되면 한 10만원 참가비 이렇게 이제 받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못 받게 그래서 그런 이제 무슨 참가비를 저렴하게 무슨 민요 같은 고스비 단체 오면 단체비 이제 한 뭐 10만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대회를 제대로 하려고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한 5년 전에 6년 된 그걸 그 신청을 했더랬어요. 법인을 하나 내주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한테 교육부 법인 돼갖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안 되니까 문체부를 하게 되면은 뭔 좀 지능 경험이나 도움 받을까 싶어가지고 문체부도 했더니 6번 빠고 됐네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빠고 돼가지고 못 내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아이 그 문체부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로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또 무슨 협조금이 들어오면 좋지만은 그 정부에서 돈 받아놓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만 해봤지만 정부에서 돈 나오면 그거 엄청 괴로워하는 게 언제 대회 때는 그 문체부에서 나왔더랬어요. 신청했더니 나왔더니 참 그런 행사를 내가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참 조직적으로 잘 하는 편인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안 찾던가 봐 자기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문체부도 그 문체부 장관상 나오니까 와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엄청 괴롭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신청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우리끼리 하자 해서 이제 참여를 좀 받아요. 무슨 악기 같은 거 지금은 뭐 대회 뭐 국회의장상 가야금 뭐 300만 원짜리 받죠. 그리고 또 뭐 시장상 하고 교육부 장관상은
장구, 마치 저 난개 그것을 만들어. 이것도 가염 난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탁 우리가 그 참조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또 그대로 잘해. 그 난개 가서 막 그 백여명 그 난개가 가지고 막 실습하지요. 그 저 교육 받지요. 난개도 할 만하지. 우리 가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유대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경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나 11월달 되면 이제 경연대회 이제 대한민국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주로 6월달에 해요. 6월달에 했는데 가을에 11월달, 10월달이나 11월달 하는 거는 10회인데 아리랑 한민족 아리랑 문화예술제 타이틀이 그래요. 한민족 아리랑 문화예술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도 상은 뭐 비슷하게 다 나왔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몇 년도인가 중국에서 아리랑이 뭐 자기들 나라 그거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아리랑을 알릴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세계 아리랑이 우리나라 그 한민족 그거 세계회 건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 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널리 알리자 해가지고 이제 한민족 아리랑 문화예술제 해가지고 지금 열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 번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아리랑이 이제 뭐 세계 뭐 알리게 되고 막 많이 그 했던 나는 그걸 참 대회를 그래 함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돼요. 뭐 나는 뭐 개인이기 때문에 무슨 단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알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시험도 이렇게 개인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뭐 대학도 하죠. 뭐 좀 한 뭐 자격시험 하는 데가 국악 자격시험 하는 데가 뭐 50개도 넘다 그래 전국에. 근데 초장기에 이를 내가 시작하다 보니까 뭐 나를 따라 하든 자기들 개발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국악하는 사람들이 자격도 기본이 되고 실력도 늘은 거고 물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활성화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 예술이 활성화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자부심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 경연대회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가사가 맞게 가사 가사는 이제 주로 지자체에 있는 우리 지부장들이 그걸 만들어요. 그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를 이제 저 맞춰가지고. 지금 아마 지자체마다 아랑 다 있어요. 많아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해나왔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자부심이죠. 뭐, 경연대회는 그렇게 하기도. 올해는 경연대회가 지금 이제 아련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우리가 11월 7일 날 그 여성회관에서 자격시험하고 11월 7일 일요일에 자격시험하고 또 이제 명인 명장 뭐 명창 그 무용 잘하는 사람은 명무 또 창은 명창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인증서를 주는 행사가 있어요. 이제 오전에는 이제 그거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거 명인 명무를 하면서 공연도 해요. 이제 그거 축하 공연. 그리고 뭐 작년에는 이제 내가 찾아가면서 했어요. 찾아가서 뭐 제주도니 이제 찾아가서 했는데 올해는 그 찾아가는 것도 없어졌어요. 못 오게. 그런데 아리랑 이제 한민족 아리랑 문화예술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비대면을 합시다. 그래서 비대면 해서 우리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걸 상 주쇼. 그런데 모든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뭐. 그렇게 이제 대회는. 대회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 많이 발굴 때요. 대회 통해서. 나 이런 걸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 단체가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최고 나는 그래 자부를 해요. 최고라 생각돼요. 이거 하는 게 국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자격시험 하는 것도 이제 국가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해나오다 보니까 아 연수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연수 연수하고 저렇게 저 뭐야 까만 입고 졸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때 곧 졸업할 때 이렇게 한 거야 가운 딱 박사 저 뭐 학사 가운 입혀가지고 수료하는 거지 이제 무슨 자격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수료할 때 내가 다 가운 입고 이제 수료를 하거든요. 그것 보면은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운 딱 입혀놓으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인사말을 그렇게 해요. 자 오늘 국악교육 지도사다. 어쨌든 간에 실력은 쌓아. 그 대신에 이 가운 입고 이렇게 수료를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면 열심히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봐서는 이 절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저거 뭐 나는 이게 해가지고 돈 다 나가요. 다 나가. 연수하면 돈 다 나가요. 강사비 줘야지 엄청 많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조금 앞으로 점점 더 부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딴 데는 저거 안 하니까. 딴 데는 감이 못해요. 요사님 뭐 이야기들을 보니까 막 그 돈을 막 깎아주고 그런데 안 오니까 사람 안 오니까 깎아주고 그런데요. 좀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고지식해 깎아주지도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거야. 연수를 못해서 단 그 연수는 이제 코로나 끝나야 하지. 연수 한 150명 밀려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못 모으니까 한 50명에서 몇 번 해야 되니 엄청나게 또 돈 나가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고 나는 그 우리나라 그 국악을 대대적으로 한번 국악 발전을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국악 발전을 서로 도와주시고 서로 힘을 모으면은 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그런 거 잘 헤쳐나가는데 아마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멋진 말씀이네.